국영 베트남 항공의 누적 손실액이 21조 9,780억 동, 약 9억 6,230만 달러에 달해 자본금 대부분을 잠식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. 베트남 항공이 최근 공시한 연결 재무제표에 따르면 2021년 말 현재 누적 손실액은 21조 9,780억 동, 9억 6,200만 달러로 자본금 22조 1,430억 동, 약 9억 6,930만 달러의 99%에 이릅니다. 지난해 4분기 매출은 9조 2천억 동, 약 4억 27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조 동, 4,380만 달러 이상 증가했습니다. 그러나 지난해 전체 매출은 28조 930억 동, 12억 2,970만 달러로 31% 감소했습니다. 지난해 손실은 13조 3,370억 동, 약 5억 8,400만 달러, 지난해 2년간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손실은 21조 9,780억 동이었습니다. 베트남 항공은 2020년 12월 국회가 승인한 12조 동 5억 2,540만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계획에 따라 지난해 9월 7조 9,610억 동 3억 4,850만 달러의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. 이 중 6조 8,800억 동 약 3억 120만 달러는 국가자본관리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베트남 투자청이 인수했습니다. 유상증자 후 베트남 항공 최대 주주는 55.2%를 보유한 국가자본관리위원회이며 2대 주주는 31.14%를 보유한 SCIC, 3대 주주는 5.62%를 보유한 일본 ANA 홀딩스입니다. 작년 말 기준 총 자산은 63조 동 27조 5,770만 달러로 연초 대비 3천억 동 1,310만 달러 이상 증가했습니다. 이 가운데 중장기 부채는 20조 4,240억 동 약 8억 9,400만 달러로 2조 4천억 동 1억 510만 달러 감소했습니다. 베트남 항공의 자금 사정은 올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. 지난달 15일 외국인 관광 전면 재개로 국제선 및 국내선 항공편을 꾸준히 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. 지난달 운항 편수는 7,324편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%가 증가했습니다. 베트남 항공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항공유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이달부터 국내선 항공권 가격 인상 및 국제선 항공권에 대한 유류 할증료 인하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.